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박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름이 박누가인 것을 통해서 이분이 의료 선교사라는 것쯤은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추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993년도 4년도에 이 필리핀 까비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시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누가 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하시고 또 이렇게 필리핀 오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현지인들을 섬기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1989년도에 30살 이제 외과 의사 전문의가 되어서 사실 한국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족과 두 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병원 버스를 구입해서 그러면 오지 산간 오지의 도시로 병원으로 나오지 못하는 환자들 그 현지인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버스를 몰고 전국을 누비면서 그 버스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분이 의사인지 환자인지 모를 정도로 30년 동안 수많은 질병을 앓으셨더라고요. 그럼 1992년도 선교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췌장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이 암과 투병하면서 계속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하여튼 필리핀에서 걸릴 수 있는 대부분의 풍토병을 다 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제게 몸이 아픈 만큼 필리핀 형제들, 환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필리핀에 내전이 일어나서 남부에 이 무슬림이 그 장악하고 있던 민다나오 섬 쪽에서 그러면 그 정부군과 이 무슬림 반군이 내전을 일으킬 때도 그곳에 달려가서 정부군과 반군을 함께 가리지 않고 치료해 주는 그런 어떤 의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 12년 정도가 지나고 2004년도에 다시 위장암 3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때 박누가 선교사님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3년만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아직 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럼 3년이 아니라 5년, 7년 더 오랜 시간 주님을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러면서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경화, 당뇨, 혈압 등과 싸우면서 선교 사역을 쉬지 않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 KBS 방송국의 인간 극장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 5부작에 걸친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어떤 삶과 사역이 소개되면서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안겨주었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보니까 방송 대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방송 감동 방송 봉사상 대상 뭐 이런 상도 받은 그런 영상물이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시청을 했는데 그 중간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암투병을 하시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영상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픈 만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아플수록 더 많은 환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의사로서 자신은 불치병과 그렇게 투병하면서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육신적인 치유와 역사적인 어떤 기적적인 사건뿐이라고 하면은요, 질병이 주님의 선물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그 간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초대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으니까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치유에 관한 이야기 그것뿐이었다면 그럼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또 다른 수많은 장애인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치료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럼 그 치료를 둘러싼 이 한 사람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세 가지 치료가 일어났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무엇냐고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곤란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럼 첫째, 무슨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믿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가 구걸하는 물질을 얻으면 자기가 조금 편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구걸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내가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무언가를 그 돈을 얻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두 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아마 급실망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과 어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믿음 치유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관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 당시에 모세의 율법과 다윗 시대 생겨난 속담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장애인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아마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피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구걸하는 사람들도 그와 닿지 않기 위해서 자신도 부정해지리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그렇게 회피하고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그 성전 안에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럼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럼 그때 이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 이제까지 부정하게 사람들이 여기고 회피하던 그 모든 사회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다 치유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럼 서로를 영접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 와서는 사람다움을 느끼고 환영받는 어떤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럼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런 치유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치유가 일어났냐면 영적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총체적인 단지 한 사람의 치유가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이 메시아의 어떤 그 도래,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서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며,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영적 치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치유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유 자체 그것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치유를 가능하게 하신,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인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오늘 그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그 기적과 기적을 베푼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시선이 주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팔을 붙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디 못 가게, 제가 이 한글 성경을 처음에 읽고 묵상할 때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ESV 버전에 While he clung to Peter and John, 여러분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매달려 있는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 단어의 cling to, 여러분 이 단어는 꼭 매달리다, 어떤 애착을 가지고 매달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라테오. 그럼 이 크라테오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복음서에 사용이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나고자 하는, 그럼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향과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도착했던 여인들이 그럼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몸을 돌이켜 보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럼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땅에 엎드려 주의 발을 붙잡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붙잡다라는 단어가 바로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만나고자 했던 주님, 시신이라도 내가 가서 처리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럼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그 주님을 붙잡았겠습니까? 그럼 아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입니다. 도망 못 가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에 가르침을 따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구절에 어떤 단어가 크라테오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라테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전통,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면은요, 그것은 단지 어떤 애착이나 기쁨만을 위해서, 그 기쁨으로만 인해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사람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제 내 발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So what?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바로 그 질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단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사도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그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양육해야 됐던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팔에 매달리는 그 사람을 데리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숫자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2장에 보면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며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2장에 보면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장에 일어난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나서 그럼 몇 명이 또 예수를 믿었는지 보십시오.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3천 명의 성도들이 회심하고 5천 명이 그 교회에 다시 가입을 했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무리로 군중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며 자기 소유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함께 의지하고 연약한 지체를 붙잡아주는, 그럼 크라테오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크라테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의지하고, 여러분 오랜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들은요, 또 혼자 그렇게 신앙 생활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함께 붙잡아주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는 그냥 와가지고 가족끼리 예배하고 돌아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교회에 와서 내 삶의 영적인 베드로, 내 삶의 영적인 요한,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반자들,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크라테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는데, 여러분 또 다른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1절에 읽은 대로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달려갔다. 아마 큰 소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했을 정도니까 아마 그 솔로몬의 행각에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는가. 그럼 제가 이 성경 그 고고학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헤롯의 성전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규모가 한 8천 명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꽉 찼을 때 8천 명인데 그 중에 5천 명이 회심했다면은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 그럼 기둥을 두 줄로 쭉 세워가지고 한쪽 기둥을 벽으로 막고 지붕을 세운 곳, 그리고 한쪽은 뚫려 있는데 이 뚫린 쪽에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서서 마치 강단처럼 어떤 지식을 가르치거나 철학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을 우리가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실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스토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럼 이 스토아라고 하는 곳은 원래 헬라 그 문명권 안에서 어떤 사원의
위치한 그런 행각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특별히 헬라 철학자들이 이 행각, 스토아라고 불린 행각에서 철학을 논하고 제자들을 많이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논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가 이 스토아 행각에서 많은 철학을 논하고 가르쳐서 이 제논의 그 제자들을 우리가 스토아 학파다, 행각 학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 이 헤롯 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여러분 이 성전을 둘러싼 바깥들의 그 성벽을 그냥 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둥을 세우고 이 회랑을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동편에 있던 곳에 위치한 곳을 우리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원래 여러 돌들이 있었는데 헤롯이 성전을 짓기 전부터 돌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돌들은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여러분 이곳은 유대교의 수많은 저명한 랍비들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서서 말씀을 전하던 제자들을 가르치던 장소였습니다. 그럼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랍비들,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그런 지식과 지혜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그 솔로몬의 그 행각에 가셔서 유대교 랍비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이 나를 증거하느니라. 그럼 그 베푸신 기적과 가르침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유대교 그 랍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들이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랍비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건을 백성에게 드러냈던 그곳에서 여러분 수천 명의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그럼 베드로는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럼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가 영광받을 어떤 기회, 어떤 자리, 어떤 일들을 성취하게 되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사람을 보면 이게 놀라울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면 이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 기적을 가능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럼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삶에도 그런 기적을 구해야 할 어떤 삶의 문제에 당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우실 수 없는 어떤 그런 인생의 고난,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그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만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목회자들만 강단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두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흩어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한 3주 동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럼 세 가지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주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 중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예수님을 주인, 우리가 영어로 로드라고 번역하는 단어로 사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퀴리오스. 생명의 주 하면은 이 단어가 사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르케고스. 그럼 이 단어의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원래는 명사인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인칭 명사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 아르케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엔 아르케, in the beginning. 여러분,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태초, 처음, 시작, 어떤 일의 근원, 모든 것이 샘솟는 어떤 원천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수여자, 생명의 원천, 생명의 시작이 되었음을 그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얻을 어떤 것, 성공,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생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 생명을 가지신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은 죽음과는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주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죽으신 주. 여러분, 13절 하반절부터 15절 첫 구절까지 베드로는 누가 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가 그를 거부하고,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그분을 거부하고, 너희가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죽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2000년 전에 그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럼 그분이 죽으신 것,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로 인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 주님의 죽음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과 허물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신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것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이 땅에 죽음 가운데 두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육신적으로 죽어질 것이고 인생의 어떤 죽음과 같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겠지만 여러분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 연약함, 허물과 죄와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여러분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바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비록 그 육신에 수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셨지만 2004년도에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12년 동안 힘겨운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다시 그 위암이 재발됐다는 진단을 이번에는 위암 4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러분 이분이 필리핀에 세운 그 누가 병원을 통해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 이후 2년 동안 30여 차례가 넘는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럼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가십니다. 근데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첫째 날은 괜찮은데 둘째, 셋째 날이 그렇게 힘들대. 만약에 그렇게 힘든 나날을 서울에서 보내고 나면 다시 선교지에 가고 싶지 않을까 봐 그럼 30번 항암 치료 받으러 한국에 나가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그날 밤에 비행기 타고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 3일 동안 혼자서 앓고 난 이후에 다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박누가 선교사님의 영상을 잠시 보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앉아 있어야지. 그 기간이 뭐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 주시는 그날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머물 곳이고 내가 일할 곳이고 또 나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곳이니까 내가 필요한 곳이니까 난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지. 여러분 암이 온 몸에 퍼진 채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필리핀 산간을 누비면서 그렇게 진료 사역을 하셨던 박누가 선교사님은 지난해 2018년 8월 26일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하시던 누가 병원은 조카인 김주희 선교사가 간호사로서 계속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적뿐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육신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삶에 당면한 어떤 고난을 제거하시는 것 그것뿐이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 그 은혜, 그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박누가 선교사님 비록 일찍 58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를 통해서 수많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오지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평생 의사의 손길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인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생명의 주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가 남긴 것은 의술이 아니라 어떤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 이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 영광과 칭찬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자리에 세우실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여러분 그 이름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러분 외쳐 부르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며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오.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어떤 분들은 정말 재정적인 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내 사업의 문제, 또 학교와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정말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이 그 이름으로 인하여 새롭게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삶에 믿음의 치유, 관계의 치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이름을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 떠나가기를 원하는 삶의 당면한 많은 문제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정말 그것보다 먼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주시는 산소망을, 산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또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리고 주시고 그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하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였고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삶에 당한 많은 당면한 문제들 해결되기를 원했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절망했던 마음들이 다시금 생명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평강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다시 한 주간 지나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은혜 충만하심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한 주간도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로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와 흩어진 자녀들 가정위에, 오늘도 그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세계 곳곳을 누비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